하지만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함께 살고 있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하는 것은 사탕이나 과자 같은 것을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달콤한 사탕을 제일로 좋아해요. 이야, 정말 사탕은 달고 맛있어요. 하지만 그 맛있는 사탕은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못 줘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먹기도 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과자를 혼자 먹었어요. 오자. 우와, 정말 맛있어요. 어제는 내 친구인 홍건이, 미진이랑 호진이와 함께 극장에 가서 재밌는 영화를 보았어요. 영화를 볼 때도 팝콘을 함께 먹으면서 보면 더욱 재밌어요. 한참 영화를 보고 있는데 호진이가 내가 먹고 있는 팝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난 호진이를 좋아하지만 정말 맛있는 팝콘은 줄 수 없었어요. 흥, 손님이라도 소용없어요. 내 팝콘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얌얌얌얌얌, 맛있다.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오늘은 학교 갔다 와서 아름놀이터로 놀러 나갔어요. 신나게 공놀이를 한 친구들에게 같이 놀자고 했더니 안 돼! 우리는 너랑 같이 놀지 않을 거야! 하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 이상하다! 왜 애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을까? 난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싶은데 애들이 정말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아서 난 화가 났어요. 집으로 갔더니 엄마랑 아빠랑 맛있는 팝콘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먹어보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왜 그럴까요? 여기 모인 양문교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고 언니도 날 잘 챙겨주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해요. 와, 나도 팝콘이 먹고 싶다. 흥, 너무해.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나는 집 앞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 아빠는 내게 먹을 것도 안 주고 모두 싫어졌어요. 엄마, 아빠도 미워졌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그때 가족들이 나왔어요. 마침 친구들도 찾아왔어요. 난 정말 반가웠지만 그냥 앉아서 침만 꼴깍 삼키고 있었어요. 주리야, 내가 욕심쟁이처럼 혼자만 먹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니? 엄마가 말했어요. 나랑 함께 놀면 재밌고 신나는데 맛있는 것은 나눠 먹지 않아서 싫었어. 호진이도 말했어요. 아, 맛있는 것을 나 혼자만 먹어서 친구들이 나와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랑 아빠가 나를 싫어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는 얼른 미안해 얘들아 하면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이젠 혼자 먹지 않을게요. 그때 엄마가 주리야, 내게 주려고 남겨놓았어 하시면서 팝콘을 주셨어요. 호준이와 친구들도 얘들아, 우리 주리랑 함께 아름다운 데로 가서 놀러가자 하면서 내 팔을 잡았거든요.
만들었어. 나는 정말 기뻤어요. 함께 나누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 맛있는 것을 혼자만 먹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맛있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가진 것들도 다 예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앞으로는 맛있는 사탕이나 팝콘도 혼자 먹지 않고 나누어 먹을게요. 그리고 제 것을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처럼 여기에 모인 양문교회 친구들도 모두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